저희가 저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뭐더 연구해봐가지고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비디오 테이프 몇천 개를 다 저기 그 버스 회사 전문 저기 모니터 요원들도 체크했고, 우리 형사들도 체크했고, 그래, 저 꼬마애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한 50대 되는 아저씨들하고 아저씨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그.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책. 4개월 지나고 이제 5개월 때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다니다 보면은 전단지 작업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날 가보면은 전단지 다 떼져 있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키울 수가 없다는 아이들만 저희 시설을 돌려드리거든요. 저희 영상은 저희 이런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시설을 저희가 찾아 다녀보니까 안 보여주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담당자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한테 전단지 주고 가는 게 다예요.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대리운전으로 사실 수익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뭐 낮에는 이제 밤에 이제 일을 하면은 낮에 일을 이제 거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 일을 해버리면 밤에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